네. 아, 우크라이나전이 또 새로운 양상이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이고 전 국방부 대변인인 김민석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무슨 해군 기지에 드론으로 공격을 했네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6일 그 현지 시간이죠. 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 6일 그 어제입니다. 네. 어제에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 네.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입니다. 네. 예, 거기에 러시아 함정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1,500km나 그래가지고 떨어진 곳 맞습니다. 것인데. 1,500km 떨어진 카스피에 있는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1,500km 떨어진 러시아 카스피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에 있는 함정 두 척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예. 완전 파괴는 안 되겠지만 예.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입장은 이제 러시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전쟁 상황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겠는데, 트럼프가 공공연히 호언장담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네. 되면 뭐 하루 만에 전쟁 멈추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돼서. 예,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 본인이 예. 당선됐으니까 이제 예,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가 러시아에 점령당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종전해버리면 우크라이나 영토가 5분의 1이 없어지는 셈이지 않습니까? 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젤렌스키가. 예. 아마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한 것 같아요. 아. 전략적으로 모스크바를 압박하고 러시아 배후를 이제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러시아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본토 침공을 당했는데 그 허를 찔러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일부 점령을 했죠. 예. 그러면 마치 우리 6.25전쟁 끝날 때쯤에 고지전이라고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휴전선 서로, 휴전선 예. 끊기 전에 우리가 손바닥 한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난 그렇죠. 희생을 치른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 러시아 땅을 점령해서 나중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하고 바꾸기를 하겠죠. 예. 그러려면 또 확장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게 또 위험하니까 북한군을 불러들인 거죠. 그 양상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네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아마 미국이 전쟁 개입하지는 않고 아마 협상으로 니들 지금 판안 끝내면은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하고 러시아를 협박해서 푸틴을 잘 꼬실, 푸틴하고 또 관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마 어떻게 협상이 될것 같습니까? 협상을 유도시킬 것 같습니까? 푸틴은 네. 사실상 종전을 빨리 휴전을 빨리 하려고 싶거든요. 그렇죠. 러시아로서는 푸틴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단 말이죠. 예. 진짜는 뭐 물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거나 도네프르 강 동쪽을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저기 뭡니까 중립지대로 만들고 예. 젤렌스키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밑에 있는 그 크리미아 반도 네. 거기 흑해함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푸틴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네. 목표였는데 어쨌건 그까지는 못 갔지만 네. 우크라이나하고 정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러시아 지분을 점령한 지역을 인정해주거나 조금 더 러시아가 양보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 푸틴으로서는 그 정도 하면 성공한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네. 병력도 지금 동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 경제도 커다랗기 직전이고 예. 이런 상태에서 푸틴은 손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젤렌스키는 절대로
상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방법은 젤렌스키를 어렵게 하는 게 트럼프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무기를 많이 지원해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저 공급을 무기 중단해 버리면. 탄약 이걸 가장 많이 해주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공급을 끊으면 네. 전쟁이 더 어렵게 되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북한군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더 공격하게 되면 탄약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나토가 하겠지만 나토한테는 또 유럽 EU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미국이 너희들 저기 국방비 더 올려라 이러면서 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네. EU도 이제 나토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종전으로 몰고 갈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전이 되는 거는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우크라이나가 손해를 보는 거가 돼서 그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죠, 친동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침략받아가지고 지게 되는 그다음 꼴이 되는데, 예, 그런 데죠. 게다가 이제 북한까지 해가지고 이게 국제전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물러나는 이제 소방세계가 물러나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인데 전 예. 세계가 또 미국 국민이 그렇게 놔둘 것인가? 그쪽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북한까지 들어가가지고 푸틴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항복하는 꼴이 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안 거죠. 되죠. 예. 그래서 최대한 푸틴한테 양보를 끌어내야 되는데 한 가지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 좀 믿고 싶어 하는 것은 기대해 볼 거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이 거래는 또이 잘하잖아요, 또. 잘하죠. 본인이 쓴 거래 기술이란 책도 있고 과거에 그 2018년도에 그 김정은하고 하노이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거래 조건이 안 돼서 미국 국내 여론이 나빠지니까 실수해 버렸잖아요. 바로 이제 협상하다가 마다 일어서 가지고 그냥 와버렸죠. 그런 듯이 이게 세계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트럼프도 마음대로 함부로 종전하지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우선은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종전 유도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상적인 종전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대폭 양보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양보를 끌어내면 이상적일까요? 젤렌스키도 그 정도면 됐다 할 그거는 이제 정도. 전쟁 초기에 왜이 전쟁이 시작됐나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거는 201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의 그 자유의 봄이 그 분위기 붐이 일었습니다. 2014년 2월에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을 붕괴시켰어요. 붕괴시키면서 자유의 열풍이 막 불었거든요. 그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걸로 한발더 나아가지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인데 거기에 흑해함대가 왜 있느냐? 흑해함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게 나왔죠, 그때. 근데 흑해함대는 200 몇십 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거든요. 원래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었죠. 소련 땅이었죠. 러시아 제국 구소련, 땅이었는데 후르쇼프가 이제 1953년인가에 그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이 되는데 세월이 바뀌어서 자유의 봄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함대, 흑해함대 나가라 이랬거든요. 흑해함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해온 대외 작전의 알파에서 오메가입니다. 아유, 중요한 흑해함대가 기지죠. 다 했거든요. 그래서 흑해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2014년 2월 말에 침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병합을 하죠. 그랬는데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
이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게 크림만 두고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약점은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밑에 크림반도가 꽤 넓은데 예. 크림반도에서 나오는 그 지도를 펼쳐주세요. 상수원 네. 물은 예. 그뭐 많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예. 16%밖에 안 납니다. 그 자체에서 나는 물은 16%밖에 없고 예. 나머지 84%쯤은 그 위에 드네프르 강에서 운하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종전이 돼가지고 크림반도 위쪽은 우크라이나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더 안정화되면 운하를 끊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끊어버리면 크림반도가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네. 물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크림반도에는 흑해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군대, 해군부대 포함해서 11개쯤 큰 부대가 있어요. 네. 그 부대에 대한 저희 군수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군수 지원은 흑해의 그 북쪽 아조프의 그쪽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직접 육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하는데 그 군수 지원로가 우크라이나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넘겨주게 되면 러시아는 군수 지원도 안 되고 나중에 운하가 끊기면 물도 없고 결국 부대가 철수해야 되고 러시아는 대외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고 대륙 북쪽에 있는 큰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네요. 이게 푸틴의 그 급증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보장해 주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김민석 박사가 그 예. 말하자면 분석하는 제일 그러니까 양쪽 다요 정도 선에서 서로 양보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선이다 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그래서 겁니까? 그두 가지 조건, 물과 군수 지원 이건데, 네. 그걸 하려면, 드네프르 강 예. 남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뭡니까, 저기, 거기, 돈바스 지역, 흑해 도네츠크 지역, 돈바스까지 안 올라가고, 도네츠크, 멜리토프, 마리우폴. 마리우폴, 그쪽 가는, 해안도로 가는 그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는 거죠. 중립화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돈바스 지역은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바스 지역은 그게 산업단지거든요. 네. 러시아에는 사실 산업단지가 많지가 않은데 네. 과거에 러시아의 배후 산업단지가 돈바스 지역인데요. 그런 문제는 어떤 경제적으로 공유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크림반도를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지배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 헤르손, 마리우폴, 도네츠크 등 러시아가 러시아 점령지죠, 점령, 지금. 지금 점령했죠, 이번 전쟁으로. 돈바스, 루칸스크까지. 그런데, 그거, 루간스크라든지 돈바스 이런 거 내주면은 내주면서,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에 돌려주고 쿠르스크는 러시아에 돌려주고, 그러면 아마 젤렌스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명분이 좀 있을까 그거를 싶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잘 중재자로 이끌어내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네. 트럼프가 잘 할지 우리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제 큰 소리는 쳐놨는데,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해결하겠다. 그런데 진짜로 해결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쟁이 양쪽에서 좀 손해보는 식으로, 푸틴도 좀 손해보고, 젤렌스키도 좀 손해보고, 그러나 전쟁을 막는 걸로 하면은 온 세계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선 희생자가 줄고, 전 세계 경제가, 이 전쟁이 없어지면
이도 살아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잘 신의 한 수로 정리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